실시도 주차에 도착해 가지고요. 이제부터 이제 걷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군산 7길 신시도 내려왔습니다. 시작점은 월령제입니다. 신시도는 고군산 군도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섬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사업으로 신도시는 육지와 연결되었고 현재 선유도, 장자도와 이어져 이제 고군산 군도의 주요 섬들은 차로도 통행이 가능한 육지가 되었습니다. 이거 시작부터 오르막길인데 정자에서 옷도 좀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넓은 신시도 주차장이 지금 한눈에 조망되어 있는데요. 199봉도 있고요. 저희들은 월령대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월령봉 오르는 길인데요. 많은 또 상권들이 다녀가셨네. 월봉 조금 올라오니까요. 멀리 지금 고군산대교, 선유대교, 망주봉도 한눈에 조망이 됩니다. 이곳은 경상계 화산 파편암으로 전리가 발달된 지형이라고 합니다. 월령지에서 배수 관문이 한눈에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동안에요. 귀가 기가 막히네요. 안 간다고 지금 때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멋져요. 와. 정말 오늘 조망도 좋고요. 공사 운도의 모든 섬들이 지금 한눈에 싹 조망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공사 군대 얼망졸망한 섬들이 한눈에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이 너무 좋아서요. 월령봉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아주 너무너무 오늘 좌우측을 보고 가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198m 월령봉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조망 끝내줍니다. 저 멀리 선유대 망주봉도 보이고요. 제 방에 있는 저 우측 논도 보이고 월령산은 고군산 군도의 주봉으로 높이가 198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높이는 낮아도 이 지역 섬 가운데 가장 위험있고 높은 봉우리라고 볼 수 있어요. 낮다고 볼 수는 없는 산입니다. 좌우에는 소사나무가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발 아래 신시도는 물론 무녀도와 선유도, 장자도, 관리도를 이어진 섬 무리가 한눈에 다 또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몽돌 해수장을 향해서 가는데요. 산에 멋진 바위도 있네요. 뭐 미세먼지도 없고요, 구름도 없고 이렇게 아주 선명해 볼 수가 있을까요? 해수장 몽대에서 가는 인선이 지금 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나온 또 월령봉이 또 보이고요. 선유도 가는 이제 길하고요. 양식장이 아주 한눈에 제대로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뒤로는요. 199봉하고요. 월령제가 굉장히 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각산 전망대가 지금 조망이 되네요. 꼬불길 이정표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숲길도 나오고요. 진짜 트레킹길이 여기도 너무너무 좋네요. 멀리 저 몽돌 해수욕장이 지금 조망이 됩니다. 이게 삽주라는데요. 도로를 가로지르는 테크 다리를 건너면 바로 몽돌 해수욕장이 나옵니다. 몽돌 해수욕장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오이 쭉쭉 기왕 절벽이 기가 막힌데요. 오호. 해변으로 지금 나무 데크길을 지금 새로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게 빨리 끝나면 너무 멋지겠습니다. 소나무 향이 향긋한 아주 좋습니다. 아, 좀 미끄럼을 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잔살도 조금 남아있네요. 뭐 크게는 오락내락하지 않는데요. 뭐 심심치 않게 트레킹길이 조성되어 있네요. 안전 발주도 설치되어 있고요. 이곳 길은 정말 뭐 헤맬길도 없고요. 너무 좋습니다. 아, 뒤돌아본 몽도 해적장 전경이요. 이쪽으로는 무슨 좀 길을 내는 것 같아요. 공사 중이네요. 길이 딱 끊겨버렸는데. 자, 이 멋있는 데를 또 왜 훼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꺼불길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있네요. 아, 전망 쉼터가 좀 나왔습니다. 아, 전망 좋은 데가 있네요. 전망 쉼터에서 본 전망이 기가 막힙니다. 트레킹길이요? 이렇게 멋있을 수가 진짜 없네요. 저 해안 도로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멋진 데크길입니다. 네. 곳곳에는 동백숲이도 조성되어 있어가지고요. 꽃이 피면 또 얼마나 이쁠까요? 이제 또 밧줄을 잡고 올라가야 되네. 좋아요, 좋아. 필요할 때마다 꼬불길 이정표가 잘 표시되어 있어가지고요. 정말 길 잊어먹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고군산군도 다리가 지금 제대로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허장길로 조성이 되어 있네요. 아, 멀리 선유대교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멀리 지금 대각산 정망대가 보이는데요. 저희들은 대각산 정망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대각산 해안을 따라서 바닷길을 조금 걸어갑니다. 포장길을 가지만 우측에는 고군산 대교도 보이고요. 아, 볼 게 너무 많으니까요. 지루하지 않고 좋습니다. 이곳에서 신신호 말을 귀하지 마시고요. 바로 좌측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신호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안골 저수지하고요. 원령제가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제방 끝에서 바로 그 직진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 방을 저 보수 공사를 하고 있네요. 저희 넘어가서 원령제가 지금 보입니다. 군산 신시도 7개 신시도 길은요, 이 마지막 이 원령제를 넘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아, 마지막까지 땀 한번 빡세게 흘려야 되겠습니다. 숲길을 걷다가 펼쳐지는 눈빛 물결, 그리고 옹기적이 모여있는 섬들 잔치가 눈을 통해 발길을 잡아두려고 합니다. 신시도에서 월영봉을 오르는 산행과 더불어 마을과 해변까지 걸으면 정말 정말 행복한 하루를 마감합니다.